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. 지금 힘들고 지금 굉장히 뭐 외롭고 괴롭고 그런 시간이 있을지 몰라도 평소에 본인이 좋아했던 어떤 뭐 아무 가지라도 상관없어요. 그런 걸 가지고 우리가 보면 취미라고 하잖아요. 취미라고 얘기를 하잖아요. 하지만 그 취미를 조금만 더 마음을 써서 아주 작은 소박한 꿈으로 만든다 그러면은 그 제 생각에는 어떠한 물질적인 것과 어떠한 다른 요소들보다는 그 단어 하나가 아주 여러분들에게 큰 힘을 일으킬 거라고 저는 정말 믿고 있습니다. 그래서 누구나 다 작은 것부터 감사하게 되고 그리고 누구나 다 항상 마음속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아마 뭐 여러분들도 분명히 대단하신 분들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이상 부족했지만 여러분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. 김호중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